2023년 9월 9일 약 1년 만에 다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마침내 가는구만. 제가 가는 곳은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왜 가냐고요? 저렴한 물가. 맛있어. 청귤이구나. 잠만 그러면 멋진 자연 경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답니다. 국영항공사 에어아스탄 항공기를 이용했는데 귀마개, 일회용 칫솔 등 거의 모든 것을 공짜로 줬습니다. 다만 영화 볼 때 한국 영화, 한국어 더빙, 자막 지원은 별로. 여튼 그렇게 여행은 시작됐습니다. 6시간 10분 잠시 후 기다리던 음료 시간. 커피를 마시려는데 잠깐만 이거는 어? 오래간다. 이후 나온 기내식 소와 닭 사이에서 소를 골랐습니다. 소고기는 면으로 나오는구만. 그렇게 비행기로 광활한 산맥을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착륙 성공. 오, 여기가 카자흐스탄이구만. 자, 이제 입국 심사도 통과했고 이제 짐 찾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 나 이거 프리 와이파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야 이게. 아, 15분이 지나 예스.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까지 현지인 친구들이 저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제이, 옆에 금발 친구는 D. 둘이 커플입니다. 숙소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길거리. 오, 느낌이 약간 이태원 느낌인데? 이태원? 이태원 느낌? 어, it feels like I'm in Taiwan, to be honest. No, I don't think. 아니 진짜야, trust me. 현지인 친구들과는 주로 영어, 한국어, 번역기로 대화했습니다. He married today. He married. 친구들의 도움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배정받은 침대는 여기고요. 여기 지금 2박 3일에 41,000원 들었는데 퀄리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 락커도 있고 이제 좀 짐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길거리가 확실히 한국이랑 다르긴 해. 유럽 60% 아시아 40% 느낌? 아이고 여기서 에이지를 만나네. 이후 환전소에 들러 환전을 했는데 준비한 미국 달러를 환전했습니다. 한국 돈 취급하기 어려운 것은 한국에서 달러 환전 후 현지에서 재환전하는 게 낫더라고요. 다음은 알마티 지하철 탑승. 상당히 깊게 내려가야 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역 느낌이 광화문이다. 광화문역. 되게 넓어. 오. 왔나보다. 아, 지나갔구나. 자, 이렇게 알마티 지하철역에 왔는데, 아, 여기 스크린도어가 없다. 이건 좀 아쉽다. 아니요. 어, 미안. 시계 카운트 되는 거 보이시죠? 오는 시간 이거 카운트 재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오, D에게 지금 있는 역 이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길었는데 나무 위키에는 무그타르 에헤조프 극장역으로 나와있네요. 잠시 후 도착한 지하철. 승차감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들과 밖으로 나와 번화가를 돌아다녔습니다.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눠 먹자고 하나 사줬습니다. 오, 시다. 그래도 건강한 맛이네요. 거리에 춤을 추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마이클 잭슨 파이팅. 이후 유심칩을 사러 갔습니다. 위치는 난독이라는 한 식당 옆입니다. B라인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통신사에 왔습니다. 데이터 없이 여기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다. 와. 10분 후 마침내 LTE 표시가 떠있습니다. 심카드 사는 것도 완료가 되었네요. 그날 저녁 나바시라는 현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나바시인데 나바시는 설탕. 메뉴가 많이 있네. 와, 근데 영어가 없다.
식전 요거트가 나왔습니다. 나 먹다. 강렬하게 느껴지는 맛. 괜찮았지만. 오야, 시야. 어, 어우, 시다. 이후 음식을 골랐습니다. 쿠유닥포 카자흐스키라고 적혀 있네요. 하트 조각은 곁들인 심장인가? 대략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지 4시간째 뭔가 정신없이 지나왔어요. 공항 도착부터 여기 지금 레스토랑 오기까지 이 두 친구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크네. So, I think it's gonna be good. 나밧을 먹어봤습니다. 맛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고개 먹는 건데 씹어 먹어서. 식전 빵으로 나온 밀가루 빵 요거트에 찍은 다음 부드럽고 술술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각자 메뉴 하나씩과 피자를 먹었습니다. 거의 막판에 나온 제 음식.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Good job. 네, good job. 예. 완전 순대 감자. 처음에 친구들이 느끼하다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제 입맛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마치 소고기 뭇국을 진하게 먹는 느낌? 식사를 다 하고 나오니 종업원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뭔가 싶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후 잠깐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이름은 마그너. 친구들이 추천해준 막시를 샀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내일 일정을 위해 물도 샀는데 물 1리터가 600원. 꽤 저렴했어요. 라면 코너도 있어서 가봤는데 한국 라면들이 많이 보였지만 가격은 오히려 한국 두 배더라고요. 와, 라면 사는 거 포기? 이후 택시를 타고 그날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택시기사가 드라마 보면서 달리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광란의 질주가 끝나고 알마티의 남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콕토베에 도착했습니다. 알마트 야경 보고 가겠습니다. 케이블카, 버스, 도보로 올라갈 수 있는데 친구들과 도보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저 탑이 방송탑이래요. 근데 이게 약간 기민시설 같은 거라서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옆에 알마티의 야경을 살짝 볼 수 있답니다. 중간에 사진 찍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싶어. 나 오늘 테이크 픽처? 사진 찍고 싶어. 한 이쪽에 도로 보이는 데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알마티 첫인상 아주 좋네요. 그 후 올라갈 수 있는 곳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왜 여기 비틀즈 동상이 있는 거야? 완전히 숲을 만들어놨네. 이건 또 바이킹. 지금 시간이 11시가 됐는데 느낌은 한 저녁 8시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안 피곤할까? 밤에 오시려면은 이제 여기 떠나기 전날, 알마티 떠나기 전날 오면은 추억을 쌓기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 후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이쪽에 보이는 대관람차를 넘어서면 알마티 시내가 다 보입니다. 말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알마티에서의 첫 번째 밤이 끝나갑니다. 내일은 뭐하지?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네요. 그럼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버스값 1000 텐게를 내고 버스를 탄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숙소에 갔습니다. 밤거리가 많이 예뻤습니다. 다음 편 예고. 세상은 진짜 넓군요.